비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솔직히 없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네? 우리나라 다음같이 특별한 거. 드시고 태국식 쌀국수. 쌀국수. 제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한님은 탈. 우리 한님은. 멋있다. 그랬대. 너무 자, 뽀뽀해. 하나, 둘, 셋.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싸요. 다음은 양념 안 하시면 그냥 드시면 그리고 여기 가시면 국물을 부어줘. 그리고 그 안에 네모나게 되어있죠. 네모나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똠양꿍이라고 빨간 스프가 있어요. 건지면 새우가 있는 스프가 있어요. 그게 똠양꿍이에요. 똠양꿍. 여기는 닭고기 종류 샐러드바. 이쪽에는 새우 김치 후식. 여기 김사준대. 천천히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접시 가지고 여기서 원하시는 만큼 안쪽으로 오시면 돼요.
약간만 아 세. 오두막이 찍어서 전신용. 껌 잡고. 아니 그래도 왜냐면 옷을 베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감한 친구들은 아는데 알면서 아니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아는 체 해면 터놓고 끼니까 아예 알면서도 모르는 아니 아무 말도 담배를 못 피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여기가 쿠켓 타운이에요. 왼쪽에 저희 건물들 있잖아요. 고층 건물 있는 쪽이 쿠켓 타운. 저거 빨개. 그 다음에 저기 지붕. 주황색 지붕 있죠. 제가 말씀드린 따닥스라는 데 있어요. 따닥스. 따닥스. 한국사람 나오는데. 이런 사람 이런 데 모여 사는 거예요. 빨간 네. 대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정말. 그리고 저희 호텔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산 꼭대기에 부처산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산 꼭대기에 맨 위에 부처 불상이 하나 있고 불상이 어디쯤 여기 저쯤 서 있는 데로 보이세요? 하얗게 산 꼭대기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불상 꼭대기에 아까 우리가 더 넘어가 저희 호텔에 있던 곳이에요. 저숨 넘어가? 네, 저 불상 있는 곳에 넘어가. 아, 저 산! 저기 산에! 여기 원숭이들도 있는데, 오늘은 없네요. 내 장비가 크질 않다. 촬영하셨어요? 아니. 아니. 약간 얼굴이 어둡게 나오네. 찍어, 이리 와. 왜 그렇지 않냐? 아, 얼굴이. 나는 향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짜증이 향이. 그냥. 연락해봐. 건진다. 아, 해봐. 건진다, 안 돼. 해봐. 멍게?
남기지만, 많이 남기지만 않아요.